다이렉트 코리아 마케팅에서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백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좀 긴장했어요. 저희 이사님이 계시거든요. 처음 저희 김현중 이사님 앞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데 좀 심장이 많이 뜁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해드릴 부분은요, 이번 겨울에 대한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릴 때요, 너무 추워요 라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김현중 이사님 보면서 그 말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번 달만 해도요, 사장님 날씨 너무 쌀쌀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요, 사장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라고 하는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까지 떨어지면 첫눈이 온다라고 하는 일기 예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올 겨울이요, 100년 만에 찾아오는 추위래요. 더위도요, 뭐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하더니 올 겨울은 100년 만에 찾아온 겨울이다라고 하면서 뉴스에서 이슈가 됐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그런지 SNS에는요, 여러 가지 짤들이 돌아다녀요.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추우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런 짤과 함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지구가 인간을 멸종시키려고 하는데 인간이 눈치 없게 살고 있대요. 정말 그 정도나 추워지는 날씨가 되기 때문에 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계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018년 FS 패션 트렌드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치가 좀 빠르신,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난 사장님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렇게 레오파트의 패턴들이 한 서너 달 전부터 나왔고요. 저는 패션을 추구하는 강사입니다. 네, 이런 애니멀의 패턴은요, 좀 정말 생 날것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강한 인상을 줘서 좀 호불호가 강하게 나뉘어지는 이런 프린트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좀 이런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애니멀적인 프린트를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발렌시아가라든지요, 또는 보테가 베네타의 브랜드, 명품 브랜드에서도 앞서서 빠르게 좀 이런 애니멀에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트라든지 자켓으로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좀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조그만 아이템들을 좀 믹스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될 텐데요. 보시면 이런 네일이라든지 또는 가방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크예요. 정말 체크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가을 겨울철마다 성행하는 게 이 체크가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여러 가지의 패턴과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발렌시아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베르세차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요, 런웨이에서 이런 체크의 무늬의 의상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옆에 측면에 보여지는 빨간색의 패턴, 네, 이런 체크를 타탄 체크라고 하는데 이 체크가 더 유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체크의 모양이냐 그리고 컬러냐에 따라서요,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는 고혹적인 이미지까지는 줄 수 있는 이런 체크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더, 가죽이죠. 가을 겨울만 되면 많이 찾고 있는 정말 그 브랜드 제품들 중에도 하나가 바로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가죽은요, 성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가죽이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이엔드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도 정말 디자인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셔서 구매를 하시되 좀 더 가죽의 퀄리티에 집중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자라든지 뭐 자켓이라든지 치마 여러 가지의 가죽의 제품들로 믹스 매치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이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우리나라는요, 유행이 되게 빨라요. 특히나 젊은 시대의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저는 이 떡볶이 코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1990년대 중후반 때 중고생들이 하나같이 다 저 떡볶이 코트를 입었고요, 아니면 왕따 당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노스페이스 브랜드라고 하는 패딩을요, 남녀 상관없이 전교생이 모두 다
정말 교복 대신 입고 다녔고요. 한 2, 3년 전부터는요, 이런 복숭아뼈까지 내려오는 이런 롱패딩을 많이 입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어린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계절적인 유행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을만 되면 여자들이 꺼내죠. 장롱 속에서. 갈색의 프렌치 코트. 그래서 남자들이요, 내 여자친구 찾기가 바쁘대요. 얘가 내 여잔지 저기가 내 여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요. 특히나 옆에 보여지는 거는요, 일명 모나미 패션입니다. 남자들이 하나같이 봄, 여름만 되면 흰색 남방에 검정색 슬랙스, 모나미 팬 패션이라고 해서 이때 또 여자들이 자기 남자 찾기 바빠지는 시즌이 이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막 대기번호 받아야 되고 벌써부터 완판이 되고 하는데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롱패딩이에요. 홍대 길거리 가면요 다 이렇게 다녀요. 이거 안 입으면 남의 사람, 남의 나라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올해 하나 구매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유큐즈 온더 트럭이라고, 아니, 트립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재석이 물어봤었어요.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올 겨울에는 뭐가 유행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은 롱패딩이고요. 롱패딩입니다. 그냥 롱패딩으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애니멀이라든지 체크라든지 레더 의미 없이 100년 만에 찾아온 추위니까 따뜻하고 긴 거 입고 잘 다니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하나쯤은 다 모든 사장님들이 좀 제 스타일에 맞는, 사장님 스타일에 맞는 롱패딩 하나씩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18년 앰플스 컬러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트 파피 컬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컬러는 양귀비의 빨간색을 의미하는 컬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레드는요,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 첫 인상을 중요시 생각하고 무엇인가 보여줄 때는요, 꼭 이 레드 컬러를 소지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번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남녀가 소개팅할 때 호감을 느끼는 컬러가 모두 다 남녀 모두 1위가 레드 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제가 된 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2018년 SS 컬러 레드 컬러 는 토마토와 체리 컬러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가을 겨울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오렌지기를 덜어내면서 좀 더 따뜻하면서도 좀 더 무거운 듯한 느낌의 컬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러셋 오렌지. 오렌지의 컬러는 항상 상큼하고 달달한 느낌이 들 텐데요. 여름철, 봄, 여름철에 사용하는 오렌지 컬러하고는 좀 가을, 겨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젓갈색을 감미했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그리고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컬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실롯 오렌지라고 해서 이걸 많이 고민하세요. 도대체 겨울처럼 웬 옐로우야? 뭔 노란색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컬러를 겨울철에 사용하지 못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믹스매치가 참 잘 됩니다. 왜냐면 레몬보다는 좀 더 어둡고요. 머스타드 컬러보다는 좀 밝은 컬러로서 베이지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카키 색상이 모두 잘 어울리고 특히나 스웨덱시 부츠에 같이 믹스매치를 하셨을 때 최고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블러스 블루. 정말 깊은 바닷속의 블루 컬러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컬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전 2018년 FW의 컬러 트렌드뿐만이 아니라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컬러가 바로 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믿음, 신용을 중요시하는 은행에서도 로고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정감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루 계열을 좀 선택을 하고요. 저희 시크릿의 로고는 어떤 색깔이죠? 블루 색깔입니다.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민망하네요. 다음은 2018년 메이크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제작하다, 보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나의 장점을 되살리고 나의 단점은 보완해서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뭐 대기 환경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외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메이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이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래서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얼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대박이죠? 저 봤어요, 정의자 사장님.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보완하다잖아요.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수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변장. 네, 그쵸. 그래서 예전에 중국, 지금 중국 음악이 들렸잖아요. 중국의 메이크업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메이크업 교육을 할 때 중국에 있는 일화를 하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너무 이뻐서 만나러 갔더니 다른 여자가 와서 성질나서 남자가 때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정도로 메이크업이 정말 비포 애프터가 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연예인들도 좀 많이 달라져요. 얼굴은 똑같아요. 보면 1900년대는 좀 메이크업이 하나같이 다 짙었어요. 눈썹도 얇고 눈두덩이에 섀도우도 짙게 바르고, 우리가 말하는 피부도 매트하게 하고, 입술을 바르는 것도 아웃커버 라인이라고 해서 입술 바깥으로 막 메이크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김혜수 같은 경우에도요, 무엇인가 강렬한 이미지, 그래서 카리스마를 담당했는데, 2000년대 넘어서부터 좀 더 블링블링한 이미지를 하면서 좀 더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바뀌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좀 신트릴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좀 더 과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 후반대 들어서면서 좀 더 사랑스럽고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가 됐고요. 또 보시면 이래저래 봐도 이쁜 이영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마몽드 광고 때는 아무리 봐도 안 이뻐요. 너무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게 바로 눈썹과 눈썹이 주는 이미지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립이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수정을 하면서 정말 촘촘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심은아의 경우에도 좀 더 자연스러운, 정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입술에 립글로즈 정도만 사용하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어려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2018년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는요, 이제 좀 더 피부를 광채나게, 그리고 좀 더 반짝반짝해 보일 수 있고 좀 건강해 보일 수 있는 광채 베이스가 성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두터운 파운데이션으로 좀 잡티를 가리는 것보다도요, 나의 피부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잡티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게 좋고요. 특히나 팩트라고 하는 파우더의 제형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채 피부를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이 저희 시크릿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크릿에 있는 CC크림입니다. 저희 이 CC크림은 컬러 커렉터의 약자를 갖고 있어서 피부톤을 보정하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호와 30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피부톤에 맞게 제품을 좀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제품의 장점이 있어요. 먼저 이 사해송이란 게 당연히 우리 피부결을 건강하게 하고요. 알란토인의 성분이 진정과 수분감을 주는데, 정말 많이 고파하셨던 기능성 성분이 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성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SPF 50 플러스의 PA3 플러스, 자외선 A와 B를 좀 더 강하게 완벽하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크림은 미백 기능성과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이중 기능성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베이스 컬러 자체가 핑크 베이지의 펄감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2018년 트렌드에 이런 광채 베이스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런 누런 동양인 피부를 좀 더 화사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환절기는 특히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환절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면 피부의 수분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CC크림과 저희 신제품으로 나온 리워터 페이스 오일을 두세 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피부 표면을 좀 더 광채 있게, 그래서 물광이나 꿀광 베이스 메이크업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쉽게 들뜨는 각질들을 완화시켜서 오랫동안 촉촉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C크림 다음에 바로 사용해주는 루미너스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쿠션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도 20호와 30호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리필까지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리카리아 꽃이라고 하는 것은 pH 조절에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성분, 그리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 그리고 이 제품 또한 SPF 50+의 PA3+,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3중 기능성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쿠션 파운데이션은 퍼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퍼프를 2주에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교체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시크릿에서는 퍼프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한 달씩 쓰시고. 그래서 보면요. 저희 쿠션 파운데이션에 시크릿에 있는 선크림을 자체를 섞어서 쓰게 되면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메이크업을 모두 다 한 후에 쉽게 들뜬다거나 또는 건조하다고 느끼셨을 때 리워터 페이스 오일을 손바닥에 두세 방울 떨궈서 이마라든지 볼이라든지 코, 턱 부분에 흡수를 시켜주게 되면요. 피부 자체에 광택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수정 메이크업이 훨씬 더 촉촉하게 부드럽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사실 아이 메이크업의 경우에는 좀 이런 글리터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쓰기가 힘듭니다.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가 좀 누드 메이크업의 트렌드이다 보니까 대부분 눈썹과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2018년 겨울 트렌드는 좀 굵은 글리터의 재질을 이용한 아이 메이크업이 성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앞에 나가도요, 선크림은 바르고 뭐 다른 건 다 놔도 꼭 눈썹은 그립니다. 눈썹을 안 그리면 사람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항상 회사에도 눈썹을 안 그리고 가면 어디 아프니? 빨리 퇴근해. 정말 좋아요.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눈썹 안 그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눈썹이 주는 사람의 인상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웜브라운의 밝은 모발에 사용하는 컬러, 그리고 메이플 브라운의 자연 모발에 사용하는 컬러, 그리고 스모키 그레이라고 해서 흑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눈썹이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헤어 컬러와 가장 비슷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저번 달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뒤에 보면 샤프너라고 하는 펜슬 깎기가 있기 때문에 펜슬을 쓰다 보면 쉽게 부러지거나 뭉퉁해지거나 또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제품 때문에 오일리한 것 때문에 잘 발색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샤프너에 있는 것으로 깎아서 사용해 주시면 날렵하면서도 좀 좋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눈썹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눈썹을 그리는 방법 상당히 어렵잖아요. 눈썹을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이 눈썹이 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게 유명해요. 소녀시대의 효연입니다. 정말 이 눈썹의 위치, 눈썹의 디자인만 바꾼 걸로도 성형 의혹을 받았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갈매기의 눈썹 형태는 정말 사나운 느낌, 그리고 좀 강렬한 느낌을 줬다라고 한다면 일자형의 눈썹으로 바뀐 뒤부터 좀 차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아치형의 눈썹이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이마가 넓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자형의 눈썹을 좀 더 두껍게 그려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썹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 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앞에 보셨죠? 앞에가 시커멓게 되면 안 돼요. 앞머리가 시커멓게 되면요. 띵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야 되고요. 앞머리 쪽은 좀 가볍게 끝으로 갈수록 진하게 눈썹을 그려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뮤즈 틴티드 립스틱입니다. 틴티드 정말 발색력이 뛰어난 립스틱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스쿠알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촉촉하게 메이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레드, 핑크, 코럴의 색깔로 출시가 되었고요. 동양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판매가 잘 되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립스틱의 컬러도 앞서 봤던 컬러 트렌드와 같게 레드의
색상의 립스틱이 성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파우치에 모두 다 하나 정도는 레드 립스틱을 필수 아이템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의 립스틱은요, 좀 더 강력한 인상과 강렬한 인상, 그리고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런 발색력이 아닌 색감이 진한 립스틱을 바르실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풀커버 립스틱입니다. 풀커버 립입니다. 풀커버라고 하는 건 입술 전체의 색깔을 다 집어넣는 입술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입술에 있는 유분을 제거하시고 이 풀커버를 그리실 때는요, 립스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립 브러쉬를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입술 중앙에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입술 산과 입술 가장 끝꼬리를 마주치는데, 나는 윗입술이 작아 라고 한다면 그 입술 라인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옆에 보여지는 점선처럼요, 좀 더 위로 아웃커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랫입술의 경우는 훨씬 더 쉽습니다. 똑같이 중앙을 그리고 입꼬리 자체를 윗입술 꼬리와 마주쳐서 그려주시게 되면요, 말끔하고 깨끗하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거 잘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난 좀 지속력을 오래 남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전체 모두 채워주신 후에 휴지로 한번 닦아내시고, 뻐끔해서 닦아내시고 한 번 더 발라주시면요, 지속력이 훨씬 오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라데이션 립입니다. 앞서 봤던 풀커버의 립은요, 좀 더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하고요, 강력한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라데이션은 좀 더 차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유분을 제거하고 이 제품 자체는 립스틱을 그대로 발라주는, 되게 무심한 듯이 한번 딱 긁어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개지듯이 부드럽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살살 그라데이션이 되는데, 이때 입술 경계선이 보여지면 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루미너스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 퍼플을 이용해서 입술 라인을 지워주시면서도 안쪽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디언트 립글로즈입니다. 이 립글로즈 같은 경우는 립스틱과 다르게 좀 더 액상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뭔가 실리콘이냐, 소리냐, 뭐 브러쉬냐라고 하지만, 저희 시크릿에 있는 레디언트 립글로즈는요, 입술 립글로즈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죠. 무엇인가 안 바른 것만 못한 듯한 느낌이 될 수 있는데, 한 40도 정도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입술 전체의 면적을 편안하게 닿으면서도 뭉침 형상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요, 핑크와 로즈의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립글로즈 같은 경우에도 좀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내 입술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또는 내 입술 자체 촉촉함을 주기 위해서, 또는 지금 바른 립스틱의 컬러에 좀 더 광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립글로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컬러 위에 발라주시면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금방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2018년 트렌드와 저희 시크릿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 겨울 유독이나 춥다라고 하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몸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저희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제품을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를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시크릿에 있는 스킨케어,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저희 시크릿의 신제품 메이크업 제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뻐지는 방법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정말